안녕하세요, 서정입니다. 오늘은 로컬 리저브 집 하나 보러 왔습니다. 방 4개, 화장실 2개짜리입니다. 네, 주변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고요. 네, 단지가 개발된 지는 10년 미만 정도 된 그런 형태의 네,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 랜드는 300스퀘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. 300스퀘어. 그 다음에 이 집 사이즈 같은 경우는 170이 조금 넘습니다. 가라지 같은 경우는 싱글 가라지고요. 보시게 되면 이제 넓지가 않습니다. 그다음에 벽돌집에 이제 기하로 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땅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네, 좀, 네, 좀 차고가 하나 있다는 게 좀 아쉬고요.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쪽 지금 벽이거든요. 여기 이제 메인 건물이고 이 벽이 이제 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담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래서 벽돌 집에 그다음에 타일로 된 구성된 집입니다. 반대편도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지금 옆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메인 집이거든요. 지금 이 집이 옆에 공간으로 같이 이제 벽 담벼락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이제 땅이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가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하나짜리예요. 그래서 거의 이제 창고 위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개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메인, 이제 첫 번째 방이에요. 메인 방은 아니고, 이제 마스터룸은 아니고, 지금 보시는 가구들은 지금 집을 팔기 위해서 세팅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옷장이 같이 이제 합니다. 땅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실내는 좀 큰 그런 형태의 구조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nother 스페이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세탁장입니다. 세탁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옆에 이제 세탁 잡다한 것들 넣으시라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거실이고, 네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, 주방은 이렇게 식기세척기하고 이렇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스톤 베이스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거 넣는 거 공간입니다. 네, 뭐 새 건물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새거나 이런 흔적이 없고요. 여기 이제 냉장고 보시는 자리고요.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는 네,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나가는 길이고 안에서 보는 주방의 느낌이 이렇습니다. 여기는 마스터룸이고요. 마스터룸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 되어있습니다. 지금 에어컨 두 개 있어요. 에어컨 두 개. 위에 실링팬이 다들 있어서 뭐 크게 상관없어요. 실링팬에 다운라이트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. 바닥 카페트입니다. 뭐 직접 사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렌트를 주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마스터룸에 붙어있는 이제 샤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입니다. 그 다음에 세면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고요. 뭐 나쁘지 않아요. 뭐 괜찮습니다. 뭐 너무 싼 재질도 아니고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 실내가 작지 않아서 답답한 맛은 없어요.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이고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옷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네, 여기 이제 마스터룸, 마스터 지금 메인 바스룸입니다. 메인 바스룸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스터룸에 있던 거랑 좀 비슷해요, 느낌이. 여기 이제 욕조만 하나 더 있고, 샤워장이나 이런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. 이런 느낌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입니다. 네 번째 방이고, 이런 느낌이고. 마찬가지로 여기도, 네. 지금 벽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뭐 굉장히 뭐 깔끔하고, 뭐 좋습니다. 느낌도 좋고. 바깥쪽으로 한번 계속 나가서 한번 볼게요. 랜드가 3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열지는 않습니다.
저기 이제 바베큐장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이쪽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뭐 잔디 안 잘라도 되고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지금 여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, 펜스는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뭐 이쪽에 리테이닝 홀이 없어요. 거의 그냥 평지거든요. 그 다음에 가스 온수기가 되어 있습니다. 벽돌 구조라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비아도 안쪽으로 앉았고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, 지금 이쪽 옆 건물하고는 밑에 쪽 확인했는데, 이쪽은 이제 리테이닝 홀이 있습니다. 이제 콘크리트로 된 리테이닝 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쪽이 있는데, 콘크리트로 밑에 쪽이 있는데, 옆이는 한 1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옆집이 더 낮아요. 집 자체가 높고.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블로 지금 펜스가 있잖아요. 지금 이쪽은 이쪽 펜스고요. 그 다음에 뒤쪽 거는, 뒤쪽 보이는 거는 옆집 거 펜스입니다.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쳐지는 펜스 구조 되는데, 옆집하고도 마찬가지로 거의 수평이라 저기가 없어요. 리테이닝 홀이 없습니다. 저 뒤쪽만 있고, 뒤쪽이 이제 콘크리트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옆쪽에서 보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, 지금 60만 불대 후반 정도에 남아 있는데 70만 불에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. 집이 조금 작은 게, 이제 전체 랜드가 땅이 좀 작은 게 문제긴 한데, 집 자체는 좀 크게 잘 지어놔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런 건 투자 목적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사시면 좋을 것 같고, 옆에는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콘크리트 이제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. 그리고 새 집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일이, 돈 들어갈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. 배수구도 잘 체크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호주 브리스번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브리스번 이용해 주시고, 미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도 미용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.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